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선생 문법 노하우요. 자, 음운사 투 부정사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음운사 투 부정사는요, 중3 교과서 6과, 능률, 양, 현, 권 6과에서 중간고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운사 투 부정사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음운사 투 부정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운사 투 부정사는 음운사 주어 슈도 동사의 원형하고 같습니다. 한번 더. 음운사 투 부정사는 음운사 주어 슈도 동사의 원형, 음운사 주어 슈도 동사의 원형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만 있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1번 예문 바로 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지. 이때 나오는 음운사 to 부정사를 이렇게 음운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음운사를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should를 쓰고, 그 다음에 do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주어가 뭐예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다음에. 그러면 주어가 I다는 말이야. I. 그러면 what을 그대로 쓴다니까.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to 대신에 뭘 적는다고? 이 주어를 적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건 뭘 적어? should를 적어. 그 다음에 뭐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어야 되겠죠. 아,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2번으로 갑니다. 2번도 문장을 똑같이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해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녀는 she doesn't know, 모릅니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아, 여러분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음운사 to 부정사는 여러분 미래로 해석하는 게 좋아. 음운사 to 부정사는 뭐예요? 미래로. 다시요. 그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요. 이게 should,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이것도 괜찮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where 대신에 where를 그대로 적는다. 그럼 뭘 적는다? to 대신에 주어를 적는다. 그리고 should를 적는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의 원형을 적는다. 이때 to 부정사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바로 to 부정사야. 뭐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그 다음에 should가 조동사야.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하더라. 이게 바로 기본 포인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3번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하나 더. 이렇게. He didn't understand. 그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자,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자, why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이 문장 틀렸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음운사가 여러분 일곱 개가 있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거기에다가 위치를 당한 거야.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why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why to 부정사는 쓰지 않아요.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왜 why to 부정사는 안 쓸까요? 나도 몰라요. 그냥 안 써. 미국 애들이 이렇게 why to 부정사 이렇게 안 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의미로 쓰려면은 음운사 to 부정사 형태를 써야 돼요. 자, 그는 알지 못합니다. 왜 가야만 하는지 학교에. 그는 모릅니다. 자, 음사 있잖아요. 음사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음사 이렇게. 음사 그대로 적고. to 대신에 뭘 적어? 주어를 적고. 주어가 뭡니까? he잖아. he. 주어가 뭐예요 지금? he다고.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를 적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대로 적고. 이렇게요. 다시 정리할까요? 음운사 to 부정사는 음운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하고 같다. 이건 유튜브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동사 뒤에 명사, 즉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 뒤에 음운사 to 부정사가 올 때. 자, 여러분 이 3번 문장하고요, 3번 문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번 문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딱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동사란 말이야. 이게 동사죠? 이렇게. 근데 뒤에 목적어 없이 바로 음운사 to 부정사가 왔잖아. 근데 tell, 말하다, 이게 동사야. 근데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운사 to 부정사가 왔잖아.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게 동사 뒤에 바로 음운사 to 부정사가 왔냐?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음운사 to 부정사가 왔냐? 이게 차이점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만 달라? 잘 봐봐요. 이때 나오는 음운사 to, 이때 나오는 음운사 to 부정사를 이때 음운사 주어 슈드 동사의 원형으로 고칠 때 만약에 앞에 목적어가 있으면 만약에 이 앞에 목적어가 있으면 음운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를 목적어로 적어야 한다. 한 번 더. 만약에 앞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다음에 음운사 주어를 쓰는데 이때 주어 이 목적어를 주어로 쓴다. 이 목적어를 주어로 쓴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the traffic light, 그 교통신호는 말합니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 다음에 주어가 the traffic light인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목적어를 적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should 똑같이 적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마다 그대로 적으면 되죠. 이렇게. 건너야만 하는지 그 거리를. 이해됐나요? 한번더 합시다, 여러분. 자, 밑에 글로 내려와 보도록 합니다. 자, 음운사 투부 정사가 왔단 말이야. 근데 뭐요? 목적어 미가 있네? 그래서 음운사를 줬고, 그 다음에 이때 이 I를, 이때 나오는 미가 목적어가 주격이 돼서 I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should go. 이런 식으로. Tell me, 말해라, 나에게 어디를 가야 할지. 누가 가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다시요. 음운사 투부 정사는 음운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하고 같다. 하지만, 음운사 다음에 주어를 쓸때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를 주어로 적는다. 이 목적어를 주어로 적는다. 이거. 위치나 왔대 여러분 명사가 오면서 음운사, 명사, 투부정사로 쓰이는 형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길을 take요. 네, 택할지. 자,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이때 음운사가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까지가 음운사야. 택해야 할지. 그래서 I can decide. 그대로 적어요.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음운사를 그대로 적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적어야 되겠지. 주어. 주어를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그대로 동사의 원형. 해석할까요?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어떤 길을 내가 택해야 할 건지를. 됐죠? 자, 음운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면 which 모드는 을로 해석을 합니다. 이번 갑니다. She knows. 그녀는 압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이때 포인트가 바로 뭐다? 이게 의문사다. 이걸 정확히 그대로 적어야 된다. She knows. 그녀는 압니다. 어떤 책을.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 주어. She. 그 다음에 should 동사에. 여러분이 2번하고 이렇게 3번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2번하고 3번의 차이점. 뭡니까? 그렇죠. 자,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요. 이거 못 찾는 여러분은 봉사. 됐죠? 노즈가 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동사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바로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 차이잖아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음운사. 이게 음운사야. 그리고 투부정사야. 그때 이제 위치 로드를 이렇게 그대로 적잖아. 근데 이 문장이 지금 틀렸어, 여러분. 이거 왜 틀렸을까? 3초 줄게요. 그죠? 그렇죠. 왜 틀렸어요, 여러분? 주어가 틀렸다니까, 주어, 이때 주어가. 이게 주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왜 쓰면 안 된다? 막, 이게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걸 뭘로 고쳐야 돼? 위로 고쳐야 된다고. 위로,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잖아. 해석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누가? 우리가.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그가 선택할 건지. 이런 의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이, 즉, 3번에 나오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지는 않다. 그러려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 포플러스 목적격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까지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뭐요? 다음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뾰로롱.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중학교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자, 다음 음운사 투부정사의 형태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여기다 음운사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음운사 어떤 음운사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나와요. 제 전문이 뭡니까? 제 별명이 여러분 영어 해석 혁신가입니다. 혁신가.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일반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답을 찾으려고 해.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 답을 넣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못 넣겠죠. 어떻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문법을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문법도 여러분 영어 해석이 될때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 어쩐다? 문법 공부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문법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더라. 다시요. 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문사 이렇게 일곱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일곱 개 의문사 중에서 어떤 것을 집어넣을까? 뭘 보고 결정한다? 이걸로 결정해야 돼.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게 일반 선생님들은 이 T가 완전 불완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 T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으면 완전. 그 다음에 없으면 불완전. 이걸로 학생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요? 완전 불완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는 여러분 모든 선생님이 다 설명을 똑같이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니는 다른 선생님과 어떻게 달리 정확히 잘 구별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른 선생님하고 어떤 차별점이 없다면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완전 불완전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 불완전이 어려워요, 구별하는 게. 근데 우리 선생님 대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불완전. 아, 목적어 을을이 없네? 그러면 불완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 학생들이 못 알아먹는다니까.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만 공부 잘한 아이들이나 알아먹지, 일반 보통의 학생들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배가 안 고픈가? 안 먹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완전 불완전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완전 불완전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이따 관계부사 대도 설명할 거단 말이에요. 자, 이 대시 나왔어요. 이렇게 대. 아, 대시 나왔는데 이게 접속사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실 앞에 명사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한번 봐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다라고 해.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뭐요? 그녀는 원합니다. 사는 것을 이랬어. 그럼 이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봐봐. 이것도 봐봐요. 자, 그녀는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은 두 개로 찾아야 돼요. 1번 해석으로 찾는다. 2번 전치사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2야, 2. 여러분, 전치사 3개만 대봐.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전치사 3개만 대라거든요. 우리 전치사 배웠잖아요. 금독교 공부하신 분. 시작. 2, 4, of, in, into. 이런 게 전치사 말이야. 여러분, 전치사에는 반드시 명사나 ing가 와야 돼. 전명구. 전치사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그래. 다시요. 전치사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근데 이 문장은 불완전해. 왜? 이게 전치사 뒤, 전치사거든요. 2가. 근데 뒤에 뭐가 남았어? 명사나 ing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라고 합니다. 됐죠? 불완전해. 그럼 비번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비번.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녀는 원한다. 사귀래. 봐봐요. 여러분.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지 딱 하나만 봐. 을늘이야, 을늘. 에게. 뭐뭐 으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뭐뭐 을늘이야. 을늘. 을늘만 봐야 돼.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있다. 완전. 을늘이 아예 필요가 없다. 완전. 자, 한국말로 이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완전 불완전. 여러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을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 그녀는 구입했다. 뭘?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구입했는데? 을늘로. 그래서 이건 불완전. 그녀는 부자다. 무엇을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필요,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 이제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멈춰 세워놓고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해보세요. 을늘이 필요한지 을늘이 필요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공부 맨날 해봐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영어를 특히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해석이 못하면 여러분 영어가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너무 이런 공부만 해.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니까.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해봐야 된다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키가 어떻게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멈춰 세워놓고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일어났다. 일어섰다. 일어났다. 을늘이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 그는 토론했다. 무엇을? 아, 을늘이 필요한데요? 불완전. 왜?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네. 그는 사기를 희망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무엇을 사기를 희망했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불완전. 을 일이 없네. 그녀는 일한다. 야, 어디서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무엇을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녀는 일한다. 완전.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우, 자기 오늘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아우, 너무 좋은데. 아우, 향수 뭐 뿌렸어? 좋다. 똥내나.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을늘을 구별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위로. 자,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그녀는 원합니다. 사기를. 뭘? 불완전하네.
불완전.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전치사 to,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와야 된다. 안 나갔다. 불완전. 자, my mother works at, 나의 엄마는 일합니다. at,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나 ing. 안 나갔다.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 다시 올라가. 자, 여러분 이제 완전 불완전 찾는 방법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음음사 뒤에만 딱 보고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 음음부사, 관계부사든 음음부사든 뒤에가 어찌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음음대명사든 관계대명사든 대명사는 뒤에가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 자, 이 문장만, 팀 문장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했다,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사용했다, 이 washing machine을 뒤에 을룰이 있잖아. 근데 을룰이 필요하네? 사용했다, 뭘? 이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아, 을룰이 있네? 완전해. 완전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음은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개 중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나 넣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한테 말을 해줘라. 언제 사용할 건지 이 세탁기를. 어디서 사용할 건지, 왜 사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해 됐나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걸 샀다. 주디에게. 사줬다네. 사줬다. 주디에게.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뭘? 뭘 사줬어? 주디를 사줬어? 이런 식으로 해요. 주디를 사줬어? 말도 안 돼. 주디를, 사람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겠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로서 사줬다. 주디에게. 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 울룰이 필요한데. 울룰이 없네. 영어에서 전명구는 설명을 했죠. 여러분, 문장이 있으나 없으나 전명구는 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줬다, 주디에게 뭘?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것은 음운대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음운대명사 3개 중에서 어떤 걸 집어넣을까요? 해석을 해갖고 논리적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what 가능해요. 무엇을, which, 어떤 것을 사줘야 할지 주디에게,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what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what을 더,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I don't, 나는 모르겠습니다. 음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간다. 야, 봐봐요. 간다. 나는 갔다. 문장 완전 불완전. 나는 갔다. 어디를 갔냐? 이렇게 하면 틀린다니까요. 어디로 갔냐? 이래야 돼. 대표적인 여러분 오다가다. 왕래 발작 동사는 을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음음부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언제 가야 할지. 자,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야 할지. 응? For my vacation. 나의 휴가를 위하여. 왜어가 좋겠네. 왜요? 어디를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문법적으로 다 네 개 다 가능하지만 음음사 where, 어디를 가야 할지가 논리적으로 가장 말이 된다. I can't decide. 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It 먹었다. For lunch. 점심으로.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어? 무엇을.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문장이 불완전. 그래서 뭘 적어야 된다? 음운대명사를 적어야 된다. 해석을 해보니까 what, which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뭘 적는 게 좋겠다? what을 쓰는 게 좋겠다. 자, 5번 갑니다. To leave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났다. 사무실을. 목적어가 있네.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뭘 적어야 된다. 여기는 관계 부사. 음운 부사. 음운 부사를 적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가 좋겠다?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웬 정도를 적으면 좋겠죠.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라. 언제 사무실을 떠나야 할지. Why를 적어도 되겠죠. 왜 떠나야 할지. How, 어떻게 떠나야 할지. 전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다. 음운 부사만 적으면 됩니다. Get to,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CDO는 시청입니다. 시청에 도착했다. 시청에 을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음은 부사가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when,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언제 도착해야 할지, 어떻게 도착해야 될지. 어떻게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착해야 할지, 그 시청에. 7번 갑니다. Do you know, 네 알겠냐? 삐리리 to use, 사용했다. 이 세탁기를. 문장이 완전해. 문장이 완전해. 을룰이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음음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음음부사 정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머, 선생님 음음사 해석하니까 말이 다 돼요. 그러면 말이 되면 음음사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8번 갑니다.
Could you tell me? 나에게 말을 해줄래? 자, 이것만 해서 그래볼게요. 발견했다. Telephone box요. 이거 전화 부스죠. 텔레폰 박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을러리 필요한데 을러리 있네.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뭐야? 의문부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 나한테 말을 해줄래? 언제 발견했는지 또는 어떻게 발견했는지 또는 어디서 발견했는지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People, 사람들은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말하는 것을. 뭘 멈췄다고? 말하는 것을. 문장이 완전 불완전? 문장이 완전하다. 토킹은 여러분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췄습니다. 대화하는 것을 누구랑? 누구랑으로 물어볼 수 있지? 을을로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그럼 완전하면 뭘 적어야 돼? 음은? 부사. 아무거나 집어내요. 어디서 말하는 것을 멈췄는지, 언제, 어떻게 멈췄는지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말이 되면 음은 부사 네개중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더라 그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간이나 또는 기말고사 우리 중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요? 음운사 투부정사를 딱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한번 금방 그 말씀했죠. 제가 이렇게 완전 불완전을 따져서 어떻게 찾아볼 건지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답몇 번이에요, 여러분? 답 2번. 왜? 지금 봐봐요. 자, 무엇을 사용할 건지 이 기계를 뒤에 이 문장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사용했다 이 기회를 을룰이 있는데 을룰이 있으면 앞에 뭘 줘야 돼? 의문 부사를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뭘 집어넣었다? what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ow 정도로 바꿔볼까요?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나에게 how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기계를 이래야 되겠죠. 어렵지 여러분? 않습니다. 자, 2번도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사용했다 카메라를 사용했다 뭘 카메라를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있네.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뭘 적어야 돼 이걸? 관계 부사로 바꿔야 된다. 틀렸다. 이 문장이. 자, can you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카메라를 마찬가지로 뭘로? 이렇게 how로 바꿔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음운사 투부정사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완전 불완전을 따져서 무엇을 집어넣을 건지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불완전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반복만큼 좋은. 오늘 이거 공부했잖아요. 내일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왜? 우리는 보통 인간들이기 때문에 천재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런 건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은.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